노을 속 결혼식. 재료를 손질하는 요리사. 시위. 길가에 빈 꽃. 마을회의 그리고 도넛.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한테는 뭔가가 있어요. 우리가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는 어떤 걸 변화시키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싼 세계에 우리 모두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느낌? 애들을 독방에 가둬 놓고 그 청소년 교화제더라고. 나 이해가 안 되네. 관계자들 입 열게 한 거 정말 대단하다. 그 기사를 신문이 실어줬다는 게 더 대단한 거야. 아. 요즘은 사람들이 심층 보도 같은 거 안 알아주거든. 어젯밤에 그 뉴스 봤어? 친구야, 우리 알아. 그 주제는 안다고 안 꺼내기로 했다. 그 여자가 자기 뉴스에 널 게스트로 초대해야 되는데. 왜? 둘 다 동성애자라서? 둘 다 똑똑하니까. 너랑 상황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는 엄청 중요한 순간이잖아. 코네티컷, 아이오와 그놈의 보수주의자들 등신한 엘라베마까지. 미국 어디에서든 이제야 드디어 너도 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게 됐다고. 리프팅 하려고? 미쳤어? 자, 다들 변화에 적응하도록 노력해보자. 세상이 원하는 걸 네가 다 확인시켜주는구나? 나는 일을 해야 돼. 마취해서 영영 못 깨어나는 경우도 있어. 나는 니들이랑 달라. 너네랑은 다른 족속이야. 사진 속에 니들 얼굴이 있는 거야. 뭘 보여주려고? 우리가 무슨 메시지를 주는데? 시간. 나는 거울이 되기 싫어. 세월에 내가 어떻게 시들어갔는지 남들한테 평가받고 싶지 않아. 다들 이렇게 생각하겠지. 저 여자한테 세월이 참 잔인했네.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일도 하고 아이도 키우고 영화도 보러 다니고 치열하게 살았잖아. 시간은 원래 그런 사람한테 잔인한 거야. 니들 사진을 보고 싶지 않으면 보지 마. 근데 안 보면 니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모를 거야. 할머니가 맥앤치즈 안 만들어줘서 내가 반항한다고 이 냄비 들고 막 가출한 적 있었잖아. 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. 할머니 뭐가 기억이 나요? 그랬더니 날 보면서 다 기억하고 있지. 간다. 여기 봐. 빨리 가. 빨리 가.